지금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나오는 전신갑주란 이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온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한 모습, 여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이 여섯 가지 항목들을 이제 로마 군인들의 그 전신갑주, 온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에 빗대어서 이 여섯 가지를 꼭 구비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 여섯 가지 중에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항목인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첫 번째 항목인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서 그 우리가 상대하여 싸워야 될 마귀와 싸울 때 수많은 갖추어야 되는 것 중에서 이 진리, 이 진실로 무장해야 된다, 그 진실의 허리띠, 또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된다, 이 첫 번째 항목으로 드는 이유는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그 속에 진리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한 곳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진실로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다루게 될 이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 마귀에게 강력한 특징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마귀가 가진 특징 하나가 더 그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이 마귀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마귀가 가진 강력한 특징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참소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디아발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디아발로는 참소하다, 고소하다, 부당한 비판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그리스 일반 문학에서도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디아볼로스는 뒤에서 물어뜯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돌아보다가 참 마음의 그 아픔을, 또 쓰라림을, 그리고 또 저나 많은 성도님들 안에 받았던 상처의 쓴물이 올라오는 것을 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혼란스러운 일들, 세속적으로 지금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말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이런 분열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는, 바로 이 현실 배후에 뒤에서 물어뜯는 자, 또 참소하다, 고소하다, 부당한 비판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마귀의 장난질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수많은 가슴 아픈 일들, 여러분 우리가 왜 잠도 자지 않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하나님의 군사라 그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말 한마디 툭 던지기 전에
또 의식하고 또 조심하고, 내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가 혹시 이 참소하는 자, 뒤에서 물어 뜯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마귀의 이 놀아나는 것은 아닐까. 조심조심 그렇게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는, 자, 요한복음 8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그 막 격분된 마음으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참소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적어도 한 서너 명의 교역자들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줘요. 목사님 혹시 그렇게 표현했다가 이게 또 막 누가 이거를 또 물고 그냥 공격을 하면 어떡합니까?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모든 교육자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일부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무엇으로 또 이 빌미를 삼고 공격을 당할까 막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이런 현실이 저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형제자매 된 우리 모두가 다 어지간한 말실수가 있어도, 어지간한 좀 왜 저런 표현을 쓰지? 저건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은혜로 다 뒤덮어버리고 은혜로 용서해줘버리고, 뭐 그 정도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젊은 교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대할 때 너무나 푸근하고 참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초긴장 상태로 무슨 말로 또 책을 잡히게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 무서운 영적 전쟁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뭐 이거 뭐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요, 제가 우리 그 동료 목사님들이나 친구 만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터넷 환경이 없던, 인터넷이 만들어지기 전에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세대가 너무 부럽다.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또 마음으로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유튜브가 만들어져가지고 너무너무 편리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특별세법 부흥에 이 누리고 있는 혜택도 바로 유튜브라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네 아름다운 놀라운 이 문명의 이기지만요, 바로 이런 것들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서 그야말로 뒤에서 물어뜯는 자, 세상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검증도 안 된 말들을 막 쏟아내고, 또 사람들을 보면은 참 너무나 이상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제목 하나 쓱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매도하고 매장해 버리는 현실이,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고 판단을 조심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호심경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요 마음을 다치게 돼요. 뭐 겪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요, 뭐 차라리 팔이 하나 부러지고 다리가 하나 부러지는 아픔은 견딜 수 있는데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고 만천하 앞에서 믿는 사람이라는, 형제라는 사람이, 자매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가지고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 마음을 다치게 되는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에베소 6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 나오는 호신경이라는 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할 거예요. 이 호신경이 뭐냐 하면은 전투할 때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에 가슴에 대는 그 구리 조각. 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이 가슴막을 보호하는 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이 호심경이라는 거는 이 군인의 중요한 장기, 이 가슴과 또 이 갈비뼈 안에 들어있는 이 장기들이 뭐 적에 의해 가지고 팔이 하나 다치고 다리가 하나 다치는 거는 그냥 그것도 뭐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치명적이진 않지만요, 이 호신경으로 보호되고 있는 이 장기를 다치는 거는, 심장을 다치는 건 그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호신경을 통해 이 영적인 장기를 보호하는 일이 너무나 절실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그 에베소서 강의라는 책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장기를 보호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들이 여러 가지 기분이나 감정을 느낄 때에는 어떤 장소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육과 마귀와 싸우고 씨름할 때에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곳,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곳을 보호하는 일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자,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기 나오는 슬프고 아프다, 이게 원어로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 슬픔과 아픔이라는 감정을 이 창자라는 내장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이 내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서 쓰여진 표현이라는 겁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의 굳게 서라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공격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의의 호신경을 포함한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 의의 호신경,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의의 호신경이라는 이 목차의 소제목에 이런 소제목을 사용합니다. 마음과 감정을 지켜라. 마음과 감정을 지켜라.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절실한 게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신방을 가고 혹은 전도를 하고 또 새생명 축제 같은데 초청을 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을 다쳐서, 근데 교회 안 가요. 분당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분립교회로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허락해 주셨지만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따라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시는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내버려 두고 그 42살짜리 어른 목회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믿고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초창기 멤버도 30몇 명밖에 안 됐고요. 또 그 이후에도 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의 교회에서 따라오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분리교회야, 그럴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기에다 분당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는 그저 사랑의 교회 사람들을 뚝 떼가지고 옮겨가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도요, 분당 우리 교회 개척되고 초창기에
쏟아져 들어오는 분들이 다 마음을 다친 분들이에요. 신방 가면 뭐 거의 대부분이 우셨고요. 초창기에는 제가 주로 이제 등록 신방도 다 받았는데, 이제 일부 예배가, 뭐 그때는 딱 두 번만 예배를 드릴 때니까요. 일부 예배가 마쳐지고 이제 새가죽부실에서, 그때는 요 지하에서 새가죽부실 이뤘는데, 그 등록하시는 분들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등록을 결심했습니까? 그러면요, 너무너무 놀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지가 15년 되는데, 15년 만에 오늘 처음 교회를 내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눈물을 쏟게 하시고 내 다친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내가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죠.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비본질적인, 비진리적인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 떠도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걸. 오죽하면 가나안, 거꾸로 해가지고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이런 헛이름이 생길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혼란하고 혼미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며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의의 호심경, 이 말씀에 대해 잘 무장이 되어 이미 이 마음을 다친 너무너무 소중한 이 가슴과 장기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의의 호신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여기 송림중고등학교 강당 바로 뒤에 그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제 모강실로 썼는데요, 주중에도 여기 오셔서 얼마나 많이 울다 가셨습니다. 교회에서 받았던 그 상처들을 또 이런 분들은 너무 귀하신 게요,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또 가려질까 봐. 그래서 응어리지고 응어리진 거를 목사에게, 젊은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을 눈물을 쓰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 가시는 그런 많은 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건 어마어마한 무슨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구비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요, 마음을 다쳐서, 그것도 어디에서? 교회에서 모함을 당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그 현장에 잡혀 끌려온 여인처럼 수모를 당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겪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내가 참 나약하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모함을 당해가지고 억장이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기껏 해봐야 뭐 유튜브에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뭐라고 그거 안 들으면 되는데, 그런 것고도, 그런 것 겪고도 마음이 휘청휘청거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왜 이런 걸 경험하게 하는가? 네가 바로 이런 아픔을 겪어봐야 오늘 세상 살이하는 가운데 그 성도들이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그 시댁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 안 믿는 며느리 때문에 마음 아리를 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네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강단에서 그냥 아무 무공의 온실에 앉아가지고 설교해서 되겠느냐. 간혹 제가 그런 가슴 아픈 모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제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두 갈래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상처를 당하고 그야말로 이 마귀의 이름 자체가 뒤에서 물어 뜯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듯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눈물을 짓는 많은 분들에게 성령님이 특별하게 그 마음을 치유해 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제가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초신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의의 호심경이 구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뭘로 상처를 주려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함을 하고 어떤 수치로 나를 끌고 사람들 앞에 그냥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없던 일을 만들어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것,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회복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의의 호신경으로 구비될 때 이런 담대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의의 호신경을 장착해 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30편 5절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여움도 이런 속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약한 저희들이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흔들거리고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고 우울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이런 은혜가 작동된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모함을 당해서 마음이 휘청거리고 너무 비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짧은 숙면을 취하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한 마음을 다 토로해 놓을 때 이 말씀이 되뇌어지는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이 새벽에 무슨 어마어마한 대가들의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쭉 나열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거든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어제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제 오후에 여러분이 시댁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혹은 어제 여러분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교회 안에서 만난 어떤 성도에게서 받았던 상처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나는 일을 겪고 계셨다면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순간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을 이 새벽에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참소하다, 고소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감으로, 죄책감으로 몰고 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죄책감이 더 많은 걸 느낍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정말 영점으로 민감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역자 한 사람이 안식월로 두 달을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종땡 치면 기계적으로 침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토로하며 불면증이 올 정도로 괴로워하는데요. 내가 그 목사님은 너무 잘 알거든요. 절대로 그런 굳어져버린 후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신실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왜 안식월 동안에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설명하는 구절이라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런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느냐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한 음절 한 음절에 여러분 액센트를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냥 읽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시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같이 읽으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에 담고 이제 남은 시간 저는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이기 위해서 두 가지 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구비 조건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기 위한 첫 번째 구비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전가된 의입니다. 전가된 의. 이 신앙 용어인데요. 이 전가된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유사품이 나와요. 이게 여긴 하면 여긴 할수록 유사품, 가짜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도요 두 종류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유사품 의의 호심경이 있고 진짜 의의 호심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이 유사품 호심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 호심경, 그건요 자기 의로 만든 호심경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자,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요 딱 한마디가 이게 유사품 호심경의 재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공격하려고 하든지 뭐 유튜브에서 무슨 말로 나를 모함하든지 간에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한다. 나는 내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다. 나는 이미 내 능력으로 호신경을 마련했다. 유사품이에요. 그 유사품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내용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여기서 열거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 노력과 자기의 열심이 만든 의의 호심경,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 열심으로 만든 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유사품 호심경, 자기 의로 만든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열거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게 너무 허무하더라. 인간이 노력으로 만든 이 유사품 의의 호심경이 왜 허무할 수밖에 없느냐? 이사야 6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요즘에는 그 소화기 같은 거 사무실마다 다 구비를 해놓고 또 그 불이 났을 때 이제 고층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왕관기 같은 거 다 구비해놓고 있는데요. 뭐 구색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불이 났는데 이 소화기를 보니까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이제 늘 두던 왕관기가 있지.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 되지. 그리고 왕관기를 탔다가 바로 추락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유사품의 위험성이거든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데 구색을 잘 갖추었다. 나는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어떤 것들도 나는 다 막을 수 있다. 나는 의의 호신경을 내가 노력해서 구비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유사품 호신경인데요. 그런다면은 이제 제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의의 호신경과 관련해서 구비해야 될 첫 번째가 전가된 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유사품 호신경에 대조되는 진짜 호신경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의 호신경, 이게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자기 의에 대해서 피력했다 그랬는데요. 바로 그 6절 그 다음 7절 8절에서 대반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결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노력으로 나는 내 의의를 마련했다, 그 자기의 의의가 얼마나 비참했던지 이걸 배설물과 같다,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거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의 호신경을 제가 겪어보니까요, 자꾸 그렇게 참소를 당하고 그짓을 가지고 고발을 할 때 제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자기 의의가 자꾸 나오는 걸 느낍니다. 이게 저를 부끄러운 자리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가 아니고요, 이런 환경에 밀어뜨림으로 제 안에서 자기 의의로 다시 무장하게 만드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니들을 못 이길 줄 알아? 내가 니들을 못 꺾을 줄 알아? 그런 마음이 제게서 일어날 때마다 사단의 진짜 공격이 이거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사품? 자기 의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것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 십자가로부터 기인한 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우리가 구비해야 될 의의 호신경은 바로 이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유사품, 자기 의의를 탁 내다버리고 진품,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진품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비해야 될 의의 호신경과 관련해서 구비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세 번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런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마음을 공격하는 악한 것들의 공격으로부터 이것을 막아내려고 의의 호신경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 자격 없는 자를 십자가로 통하여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한 구비해야 될 덕목이라면, 내 멋대로 살고 막 쾌락을 다 즐기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아 나는 하나님이 나는 의롭게 하셨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살려고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두 가지 균형. 앞에서 제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셨던 맨 마지막 한마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운 의로운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마음을 다치고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너무나 무서운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공격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으로 장착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만든 유사품, 자기 의의 호신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자격 없는 자에게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그 호신경을 장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따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깊이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제도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건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하나님, 저는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마음을 공격당해서 너무나 많은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이 의의 호신경으로 다시 무장케 해 주시고, 누가 나를 그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고소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성령 안에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복이 또다, 복이 또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하네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전가된 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복이 도다, 복이 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소망이 끊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반석되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찬송하네. 어떻게 찬송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복이 있도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으로 가져나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두 갈래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마음을 다친 분이 너무 많으세요. 치명적으로 심장이 찔려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오늘 성령님 잘 믿어보려고 애쓰다가 남들 하지 않는 교회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들이다가 마음을 다친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자의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의 자리에 내던져졌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다른 자들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유사품 호신경으로 무장했던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내 노력, 내가 만든 자기 의로 만든 유사품 호신경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로 만들어진 의의 호심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치유되기를 기도하시고 이제는 의의 호신경으로 잘 무장할 수 있게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큰 소리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치 주님의 성도들을 오늘 싸매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했기에, 주님을 사랑했기에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을 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며 교회를 섬기다가 그 과정에서 아버지 마음을 상하고 마음을 다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방 예수 믿고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여린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그 과정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들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호신경으로 하나님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잡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이 은혜와 이 능력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의가 그 전적인 의가